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1학년도 6월 모평 나형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방정식 2x제곱 더 6x제곱 플러스 n이 0이 마이너스 2부터 2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의 예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 뭐 해야 돼? 이렇게 a가 상수쪽으로 따로 있는 꼴에 대해서 어떤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a를 빼고 나머지를 넘겨서 상수함수 a와 삼차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는 게좀 문제 푸는 게좀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은 a 빼고요. 나머지를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즉이 상수함수와 얘가 어느 구간에서 마이너스 2부터 2에서 몇 점? 두 실근 즉두 점에서 만날 a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따라서 일단은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봅시다. 따라서 이 그래프 선생님이 fx라 그래서요. 얘를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볼게요. 자, f'x로 구하고요. f'x는 마이너스 6x제곱에 마이너스 12x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6x로 묶으면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미분한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위로 볼록에 근이 마이너스 2랑 0이 되겠고요. 그러면 얘가 마, 뿔, 마가 돼서 해당하는 개형은 감소, 증가, 감소가 되겠다. 됐죠.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러면 구간 자체가 마이너스 2부터 2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2 그리고 0 그리고 2에 대한 함수값을 다 찾아줘야지만 A를 왔다 갔다 움직여서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마이너스 2부터 좀 집어넣기 어디다가 fx에다가 마이 집어넣으면 마이 곱하기 마이너스 8 마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 따라서 16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이 되겠다. 0을 집어넣으면 얼마고요? 0이 되겠고요. 2만 좀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여기가 2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8. 6, 4, 24. 그래서 마 16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얼마? 40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게 마이너스 40이니까 좀 많이 내려가겠죠. 좀 많이 내려가서 이럴 정도로 그림을 표시할게요. 마이너스 40이죠. 자, 그럼 범위를 한번 선생님 좀 표시해 볼게요.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죠. 이렇게 그리고 끝점을 포함하는. 그런데 몇 점에 만날 조건?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 되겠다. 따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우리 상수 A는 어디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만 몇 점? 두 점에서 만나겠죠. 됐죠. 어떻게 돼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8보다 내려간 몇 점이다? 한 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두 점 만날 때는 어디? 요렇게 마이너스 8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0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겠죠. 아, 그래서 답을 냈네요. A라는 거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얼마보다는 0보다는 작아야겠다. 따라 될 수 있는 정수는 얼마부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8이 되기 때문에 총 몇 개가 되겠다? 그렇죠. 8개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